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빛나와 함께 깻잎 된장 짜가치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그 맛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깻잎 400장을 물에 한 10분쯤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10장, 10장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하나는 이쪽 벽면으로 놓고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놓고 하니까 10장씩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먹을 때 10장이나 20장씩 이렇게 꺼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깨끗이 씻기는 했지만 꼬다리 부분은 잘라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자르시지 말고요. 끝에 부분만 조금만 잘라주세요. 완전히 쭉 잘라주면 이거 분리가 안 돼서 안 좋고 그리고 이 꼬다리도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놓고요. 또 10장도 끝부분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되겠죠? 또 이제 이렇게 끝부분을 이쪽으로 놨죠?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 끝부분이 안으로 들어오게 그럼 다 분리가 되겠죠? 청양고추 8개를 아주 잘게 썰어줄 거예요. 마늘 10개를 이걸로 다져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또 여기에 같이 그냥 다 넣어주세요. 양파 1개를 썰어줄게요. 아, 이제 썰어놓은 양념에 물 700ml입니다. 맛술 소주컵 1컵이에요. 된장 4수저, 토장도 4수저 넣어줄 거예요. 쌈장이에요. 고춧가루 2수저입니다. 이제 불을 켜고 끓여줄게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10장씩 방향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1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하고 한번 뒤집어 주세요. 꼭 시간을 재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아, 건져도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또 바로 건져서 꼭지 부분을 틀리게 하면서 중불로 줄여주세요. 네, 국물은 이 정도 남았고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요.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한 그릇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고 제가 맛을 보니까 먼저 100장 했을 때하고 맛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탕 넣는 걸 깜빡했어요. 원당을 넣었었거든요. 100장 할 때 원당을 2티스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0장이니까 8티스푼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리 새우 멸치입니다. 이걸 조금 넣어서 끓여주면 국물이 더 감칠맛이 날 것 같아서 소주컵으로 한 컵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소주컵 두 컵 더 부어줄게요. 끓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국물을 쭉 짜줄게요. 될 수 있으면 아주 꼭 짜주세요. 이걸 이제 끓여줄게요. 끓기 시작하네요. 3분 정도 중불로 해서 졸여줄게요. 3분 졸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맛을 보니까 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끓은 상태에서 불을 끄고 바로 여기에 부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국물도 딱 맞았고요. 이렇게 국물이 위까지 조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물이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국물을 끓여서 깻잎을 조금 더 넣고 해도 맛있고요. 된장 국물로 밥 비벼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 식었습니다. 맛을 보니까 새우 지리 멸치를 넣은 거와 먼저 백장 만들 때는 지리 멸치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도 맛있어요. 이런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이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감칠맛이 있고요.
이건 또 이거대로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뭐 깻잎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밥상의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하고요.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여름철에 배탈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예방해주고 곰팡이 균도 다 잡아준다고 하거든요. 깻잎, 이번에는 된장 깻잎 장아찌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